엄마. 지금 며느 시간 아니야? 왜 이러고 있어? 하인이 깼대요. 얘도 겨우 잡았다고 하고요. 그래? 네. 그 열은 잡았는데 항암 치료를 해야 할 것 같대요. 아이고, 아이고, 아이고. 아이고. 괜찮은 거죠? 땀을 많이 흘릴 거예요. 환자복 좀 자주 갈아입혀 주세요. 네네, 고맙습니다. 할머니. 오냐 오냐, 그래. 얼마나 고생했어 그래. 아휴, 왜 이렇게 땀을. 아빠, 나 왜 이렇게 아픈 거예요? 괜찮아질 거야. 아빠 꼭 낫게 해줄게. 그럼 그럼. 꿈에서 엄마 봤는데 내 손 잡고 막 울었어요. 엄마? 아니야, 유나. 그래, 꿈 꿨구나. 기운내. 그래, 엄마 만나지. 엄마를 만날 수 있어요? 그럼 만날 수 있지. 낫기만 하면 누구든지 만날 수 있어. 그래 그래. 엄마. 왜 그렇게 요령이 없어? 하윤이가 기운만 차릴 수 있다면 누구든지 이용하는 거지. 그래도 헛된 희망을 주는 거잖아요. 작용이 왜 안 와? 엄마가 이러냐, 애가 누구를 찾겠냐? 나 오늘 제작 발표회야. 미안해, 혼자 하게 해서. 너무 고마워. 끝나고 병원으로. 어, 석진아, 나야. 저기 작영이 오늘 제작 발표회 끝나고서 스케줄 어떻게 될지 몰라. 미안해. 어, 고마워. 어, 땡큐 소 마치. 아, 어떻게 한다는 거야? 너는 내 상품이야. 어? 내가 너 매니저고 왜 말도 없이 병원에 가는 스케줄을 잡아 잡기를. 제작 발표회 끝나고 나서 감독들이랑 무슨 일이 어떻게 있을 줄 알고. 한 번만 너 마음대로 해봐 그냥.